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쏘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 어떤 자산을 먼저 증여해야 상속세가 줄어들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확정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많이 나오지만 오래 살면 더 나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세 설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2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은 14억 원입니다. 또한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 자산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주식, 예적금, 펀드, 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 상속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80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하니까 과세표준은 43억 원이고요. 세율은 50%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신다. 그러면 16억 9천만 원의 아주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돌아가실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요. 10년 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매년 4%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상속재산은 11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81억 원, 세율은 마찬가지로 50%가 되겠습니다. 상속세는요, 두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3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나서 20년 후에 상속재산은요, 175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과세표준은 138억 원, 세율은 50%, 그 다음에 세금은 64억 4천만 원으로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30년 뒤도 알아볼까요? 상속재산은 259억 원,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222억 원, 그 다음에 상속세는요, 100억을 넘겼습니다. 106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러면요, 매년 종부세 폭탄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돌아가실 때 상속세도 폭탄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 증여를 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재산을 먼저 할까요? 다행히도 이분은요, 금융재산하고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을 증여한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금융재산은 저평가 자산이 아니죠. 그 다음에 상승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금융자산을 지원했다. 그럼 아파트 두 채가 남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보다는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때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아파트는요, 저평가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가치가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종부세 부담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두 채에서 한 채만 되니까 당연히 종부세 부담이 해소되겠죠. 그리고 아파트를 오래 보유하고 살았다면요, 나중에 세액 감면 혜택을 80%까지 받다 보니까요, 완벽하게 종부세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파트를 어떻게 증여하면 좋을까요? 부담부 증여를 할까요? 아니면 일반 증여를 할까요? 반드시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 채무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들은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아파트를 먼저 증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증여할까요? 증여 효과가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한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 6억 원 빼고 그 증여세는 4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1세대 2주택이다 보니까요. 증여 취득세율이 12.4%. 공시가격 14억 원에 12.4를 곱하니까 1억 7,360만 원에 취득세를 중과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했다. 그랬을 때 문제는 뭘까요? 일단 남편의 상속세는 약간 줄어듭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배우자가 혼자 됐을 때 상속세 부담은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5억 원 초과는 전부 다 상속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종부세 부담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증여는 배우자보다는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한번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한 명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20억 원짜리 아파트는요, 증여세가 6억 2천만 원입니다. 증여 취득세도 가중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나 며느리나 손자녀 두 명한테 한꺼번에 공동으로 아파트를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증여세는요, 3억 7,24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여하냐고요? 자녀한테 5억 5천을 증여하고요. 그러면 증여세는 9천만 원 나옵니다. 며느리한테 5억 1천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9천만 원. 손자녀, 성년 손자녀입니다. 각 4억 7천씩 증여합니다. 그러면 각 9,62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 세대생략 할증세액 30%까지 합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탈 3억 7,2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주택에 하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녀한테 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종부세 부담이 또 피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를 배제하고 며느리하고 손자녀 두 명한테 증여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조금 더 나오겠죠. 4억 4,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며느리한테 10억 1000이고요. 그러면 증여세는 2억 4000이고 손자녀한테 각 4억 9500씩 증여한다면요. 1억 27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증여세는 어떻게 납부할까요? 증여세 납부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부연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담부증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의 가산금리가 붙지만요,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내기 때문에 효과적이죠. 자, 아파트를 증여하고 나서 금융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파트 증여와 금융 증여를 동시에 한다면 어떻습니까? 증여세 누진과세를 당할까봐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한다면요, 별도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세는 1억 5천만 물면 됩니다. 물론 5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세는 한 푼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증여와 창업자금 증여를 통해서 나중에 상속세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남아있는 자산은 뭐가 될까요? 아파트 한채 남았습니다. 연 4% 상승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요, 20억 주고 나서 10억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0억 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자금으로 준 것은 마지막에 사망했을 때 당연히 합산하죠. 자, 그렇다면요, 상속세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여했다 하더라도 현재 상속세는 그대로입니다. 1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0년 뒤에 4%씩 상승한다. 그러면 상속재산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에서 과세표준은 23억 원이고요. 세율은 40%로 다운됐죠. 상속세는 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년 뒤에는요, 상속재산은 74억 원, 과세표준은 37억 원, 상속세는 1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년 후에는요, 상속재산은 95억 원, 과세표준은 58억 원, 산출세액은 2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증여를 한 다음에 상속세 절세액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현재 상속세는요, 증여 전이라면 16억 9천이고요, 10년 후에는 35억 9천만 원, 20년 후에는 64억 4천만 원, 30년 후에는 106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증여를 했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그대로고요, 10년 뒤에는 7억 4,400만 원, 20년 뒤에는 13억 8,100만 원, 30년 뒤에는 24억 3,3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줄었을까요? 10년 뒤에는요, 28억 4,600만 원이 절세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뒤에는요, 50억 5,900만 원, 30년 뒤에는 82억 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하고 나서도 엄청나게 상속세는 줄었지만 여전히 상속세는 좀 남아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10년 단위 사전 증여를 또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일부 할수 있고요, 10년 뒤 자녀한테 추가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상속세는 정말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자, 지금까지요, 어떤 재산을 증여해야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